안녕, 귀동이들. 오늘은 추석 당일이고, 지금 아침 7시 40분. 저희는 외할머니 댁이 있는 원주에서 지금 아침에 여기 서울 올라왔어요. 여기 서울은 큰집 있어가지고, 여기 제사 지내러 와서. 차례. 아, 차례? 차례가 아니야. 차례 지내러 와가지고, 그래가지고 서울 찍고, 이따가 저희는 석초로 놀러 갈 겁니다. 아무튼 저희는 차례 지내고 올게요. 여러분, 저희는 속초에 도착을 했는데, 제가 어렸을 때 진짜 좋아했던 중국집에 왔어요. 물치반점. 맛있겠다. 저희는 약간 배부른 상태여서 짜장면 하나, 짬뽕 하나 시켰고, 짠! 탕수육이 나왔어요. 여기 탕수육은 사실 좋아하는 이유가 엄청 바삭하거든요? 약간 찹쌀 탕수육이 아니라 이렇게 바삭바삭한 탕수육이라고 해야 되나? 이래서 진짜 맛있어요. 이게 바삭하지? 여기서만 먹을 수 있는 맛이야. 근데 이렇게 바삭한 걸 싫어하는 사람들은 싫어할 테지만 우리는 좋아해가지고 옛날 탕수육 느낌. 짬뽕. 제가 유일하게 탕수육을 이렇게 다 먹는 완탕하는 곳은 여기랍니다. 진짜 맛있어요. 저희는 밥 먹고 여기 카페에 왔어요. 또 새로운 카페를 와봤는데, 여기는 시드누아라는 엄청 대형 카페더라고요. 요런 대형 카페. 빵도 되게 종류가 많아요. 그래서 뭔가 가족들이랑 오기에도 딱 좋은 느낌? 여기가 되게 안에 그 나무도 이렇게 있고, 여기 밖에는 또 엄청 큰 테라스? 정원 같은 게 있어서 엄청 뻥 뚫리는 느낌이에요. 이건 우미자 아이디어. 나쁘지 않다. 저희는 오늘 홈마리나 속초에 묵기로 해가지고, 그래서 여기 안에 들어가면 딱 이렇게 퀸 침대 두 개 있어가지고 저희 가족이 묵기에 딱 좋아요. 여기 청초랑 여기 바다가 보인답니다. 그리고 여기 안에 화장실도 나름 깔끔. 여긴 진짜 무난무난. 엥? 자쿠지 되게 귀엽다. 이렇게 체크인을 했답니다. 저 속초 진짜 자주 와봤는데, 속초 중앙시장은 거의 처음 오다시피 와가지고 완전 설레요. 여기 안쪽에 들어오니까 이제 점점 사람이 많아지네요. 사람이 진짜 많아. 저희는 엄마가 극내향형이어가지고 완전히 기빨린다 그래서 일찍 나왔어요. 저희는 저녁으로 엄청나게 큰 물회집에 왔어요. 여기 속초 항아리 물회라는 곳인데 완전히 건물로 이렇게 엄청 크더라고요. 저희는 물회에다가 여기다가 성게 알밥 이렇게 시켰습니다. 됩니다. 이거 완전 문어가 크게 들어간다. 맛있는데? 회가 나름 싱싱한 것 같아. 아니야? 여기 바로 앞에 이렇게 속초아이가 있는데, 이거 생각보다 너무 예쁜데요? 대관람차? 실제로 운행하는 것 같아요. 지금 약간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 시즌이어가지고, 그래도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밤에 나와서 여름 밤바다를 즐기고 있어요. 뭔가 감성 있지 않아? 지금 속초에 다시 왔는데,
저희 숙소가 20층이거든요 근데 여기 21층이 최고층인데 여기서 오늘 루프탑 라운지 바에서 추석 연휴 때 무슨 공연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피니티 풀도 있고 해가지고 한번 놀러 가보려고요 소화시키기 규진아 응? 석초 야경 괜찮은데요? 저희는 집에 와가지고 아까 만석닭강정 사온 거로 2차 파티를 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지금 저희 호텔 1층에 식기를 요청드린 상황이어가지고 그 전에 이거를 먼저 먹고 있으려고요 이거 제가 진짜 자주 먹는 칼로리컷 젤리인데 이거를 식전에 먹어주면은 식후에 혈당 억제 효과도 있고 쾌변 효과도 있고 탄수화물을 커팅해주는 그런 젤리거든요 여기에 가르시니아가 들어가 있는 그런 거라서 원래 먹는 슬리범이랑 부스터샷은 사실 카테킨이랑 APIC 요 성분이잖아요 근데 요건 또 다른 성분인 가르시니아여서 같이 먹으면 좀 더 효과가 약간 극대화되는 점? 완전 탱글탱글한 젤리인데 이거 그냥 망고 맛이어가지고 그냥 젤리 먹고 싶을 때도 먹거든요 여기 안에 되게 알갱이 같은 게 들어가 있는데 프로틴 곤약 볼이에요 요게 이제 또 약간 씹는 맛도 있고 또 포만감도 생기는 것 같아가지고 이게 또 은근히 배가 부르답니다 탄수화물, 빵, 면, 튀김 뭐 이런 거 먹어줄 때 요거 딱 먹어주면 확실히 관리가 되면서도 또 그래서 저는 식사량도 주는 것 같아가지고 식전에 완전 잘 먹어지고 있어요 짠 만석닭강정 되게 오랜만이다 이거는 근데 진짜 식어도 맛있는 닭강정이어가지고 그래도 속초 올 때마다 먹는 것 같아 낚시에 뼈 있는 게 좀 더 맛있는 것 같긴 해 아 그래? 응 치킨도 원래 뼈 있는 게 맛있잖아 그렇지 않아? 난 뼈 있는 거가 귀찮아서 안 먹어 그 사람들이 그 뼈 있는 걸 먼저 사갖고 하나? 뼈 있는 것도 있었고? 응 이건 순살이에요 근데 맨날 품절이라서 어차피 못 샀어 여러분 저희는 이제 야식타임 끝내가지고 잘 준비하기 전에 바로 요거 메타그린 부스터샷 먹어주려고요 제가 이번에 다이어트 하면서 정체기 없이 다이어트를 쭉 했잖아요 근데 저는 거기에 진짜 이 부스터샷 효과를 정말 많이 먹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효과를 보고 난 뒤로도 계속 좀 많이 먹는 이런 시즌에는 꼭 먹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음식 양을 진짜 많이 안 줄이고 이렇게 먹고 싶은 게 앞에 있고 먹고 싶은 게 많이 있는 그런 날에는 그냥 다 먹거든요 근데 그럴 때마다 또 잊지 않고 계속 요거는 잘 챙겨 먹어주니까 효과는 진짜 많이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요 메타그린을 반년 만에 마켓으로 가져오게 되었는데요 제가 진짜 많이 효과를 봤더니 메타그린 부스터샷 요거를 조금만 더 얘기를 해보자면 이름부터 부스터잖아요 이 제품은 급진급바에 빠르게 체지방을 커팅을 해주는 제품이에요 여기 밑에가 액상이었고 방금 위에 정제를 같이 먹었잖아요 그래서 요 두 개가 같이 더블로 작용을 하면서 이중으로 체지방을 커팅을 해주는 거예요 요 위에는 식물성 다이어트 원료인 카테킨이 정제로 들어가 있는데 이 카테킨이 지방이랑 콜레스테롤을 감싸서 흡수되는 거를 차단해주고 이 액상에는 지방 연소를 부스팅해줄 수 있는 APIC가 들어가 있어요 지방산을 잘게 부숴서 에너지로 태워줄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이게 액상이다 보니까 더 이제 몸의 흡수도 빠르게 되고 그래서 흡수가 빠르다 보니까 효과도 더 빠르게 나타나는 거거든요 실제로 귀동이들 후기만 봐도 진짜 효과 많이 봤다는 귀동이들도 정말 많고 제가 무물하거나 할 때마다 정말 무물창의 한 3분의 1 정도가 이거 진짜 그때 효과 많이 봤는데 마켓 언제 돌아오냐 이게 진짜 많을 정도로 그런 후기들이 입증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이 제품의 가장 주 원료인 카테킨 요거는 녹차에 있는 성분이란 말이죠 근데 사실 아모레가 정말 녹차 연구의 진심이에요 한 40년 정도 녹차 연구 기술을 바탕으로 이제 만들어진 제품인데 2010년에 국내에서 처음으로 녹차 추출물의 다이어트 기능과 체지방 감소 효과를 인정받은 거예요 진짜 역사가 오래되긴 했죠 그래서 요거 먹고 12주 후에는 총 지방 면적까지 감소되었다는 그런 지표도 있고요 그리고 또 물론 녹차다 보니까 약간 카페인에 예민하신 그런 귀동이들은 망설이는 귀동이들도 있을 텐데 요거는 디카페인 공정을 사용해서 만들어진 제품이어서 진짜 안심하고 먹어도 된답니다 요거뿐만 아니라 요 부스터샷 요거 제가 먹은 것도 둘 다 디카페인이어서 저는 밤에 먹고 자도 전혀 카페인의 영향을 안 받을 정도로 완전 편안하게 먹었었거든요 그래서 그 점은 진짜 안심해도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진짜 부스터샷을 너무너무 좋아하는 이유는 방금도 진짜 간편하게 마실 수 있을 정도로 요 액상으로 바로 이 정제랑 같이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이 따로 없어도 그냥 딱 이것만 들고 다니면 바로 식후에 털어서 넣을 수 있으니까 편리함이 저는 너무 좋은 것 같고, 여기 밑에 있는 이 액상이 약간 오렌지 레몬 주스 느낌? 진짜 상큼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밥 먹고 약간 입가심으로 딱 먹기 너무 좋은 것 같았어요. 그리고 감량기가 아닌 유지기에는 저는 요거 메타그림 슬리머 요 제품을 먹어주고 있거든요. 사실 이 제품이 진짜 국민템으로 또 유명한 제품이기도 해요. 이거는 진짜 누적 판매량이 1500만 개일 정도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알고 올리브영에서도 판매량 1위를 하고 진짜 많이 인기 있는 제품이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카테킨 고 성분이 정제로 들어가 있는 제품인데 지방이 몸에 흡수되는 걸 막아주는 게 가장 큰 효과고, 그리고 식사로 섭취했던 탄수화물이랑 단백질의 대사를 도와서 요거를 에너지로 바로 전환시켜주는 판토텐산도 되게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이 메타그린 슬림업은 다이어트 건기식 중에서 최초로 비건 인증을 받은 제품이기도 해요. 순 식물성 성분이어가지고 엄청 순하기도 하고 건강하게 섭취를 할 수 있는 제품이에요. 그래서 그것도 되게 안심하고 먹을 수 있다는 거. 하루 중에서 가장 식사를 많이 하는 그런 끼니 후에 드시는 게 가장 효과가 좋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좀 건강하게 챙겨 먹고 싶은 다이어트 보조제 찾으시는 분들이랑 좀 건강하게 오래오래 유지기에도 먹고 또 감량기에는 더 부스팅 해줄 수 있는 다이어트 보조제 찾으시는 분들은 진짜 요 마켓 놓치지 말고 좋은 가격에 겟택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바로 마켓 구성을 설명해 드릴게요. 첫 번째 구성으로는 메타그린 슬림업 30일 두 개 구성으로 31% 할인율로 만나볼 수 있고 사은품으로는 총 25일치가 증정이 됩니다. 두 번째로는 메타그린 슬림업 30일 두 개에 리필 60일 두 개 해서 35% 할인율로 만나볼 수 있고 총 75일치의 사은품이 증정이 됩니다. 세 번째 구성으로는 부스터샷 7일 4개 구성으로 30% 할인율로 만나볼 수 있고 부스터샷 총 6일치가 증정됩니다. 네 번째로는 부스터샷 7일 6개 구성으로 32% 할인율로 만나볼 수 있고 총 9일치가 증정됩니다. 다섯 번째로는 칼로리컷 60일 구성인데 30%의 할인율로 만나볼 수 있고 총 20일치가 추가로 증정이 됩니다. 여섯 번째로는 콜라겐 올인원 부스터 28입으로 다이어트 하시면서 탄력 꼭 지키고자 하는 기둥이들한테 진짜 필요한 옵션입니다. 요거는 30% 할인율로 만나볼 수 있고 총 5일치가 추가로 증정됩니다. 그리고 추가 옵션으로는 칼로리컷 10일 30%로 만나볼 수 있고 부스터샷 7일 35% 구성으로 만나볼 수 있습니다. 아 그리고 이벤트도 진짜 짱짱하게 준비되어 있으니까 이벤트까지 놓치지 말고 꼭 이렇게 보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알찬 마켓 소개도 끝냈으니까 내일의 조식을 먹기 위해서 이렇게 자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저희는 아침을 먹으러 왔는데 여기 그래도 쌀국수도 있고 먹을 게 꽤 많아요. 저의 본격적인 식사는 빵이랍니다. 이거는 프렌치 토스트고 바나나 브레드, 제가 좋아하는 루팍 버터 이거 있길래 식빵을 구웠어요. 나 이거 교환학생 때 이만한 거 한 통 사두고 냉장고에서 맨날 먹었던 버터가 이 루팍 버터다. 내 교환학생 살찌게 만드는 주방통이야. 너무 맛있어서 맨날 빵에다가 바게트에다가 맨날 이것만 찍어서 바게트 하나 다 먹고 이랬어. 옆에서는 해독 주스 마시고 저는 누텔라. 조식 야무지게 먹었으니까 오늘도 부스터샷. 추석휴일 때는 계속 부스터샷으로 먹어주려고요. 맛있어. 저희는 양양으로 빠지면서 양양 카페를 갈 건데 가기 전에 양양 시장에서 오늘 이번 추석에 송편을 못 먹었는데 조식에서도 송편이 안 나온 거예요. 당일이 아니어가지고. 그래서 송편이랑 제 최애 감자떡도 사려고 여기 지금 양양 시장에 왔습니다. 오늘은 명절 다음 날이어가지고 여기 시장에 막 엄청 문이 많이 열려있지 않은데 떡집을 찾아서 떡을 사는 게 오늘의 목표입니다. 여기 양양시장에서 유일하게 연떡집이라서 여기 와봤습니다. 딱 운 좋게 갓 나왔다. 네. 지금 송편이네. 네? 아 그러네? 우와 이거랑 이거 한 팩 살까? 연떡 정도 간 맛이 없어. 우와 감사합니다. 이거는 어디서 섞어서 주실 수도 있어요? 맛있다.
이건 뭐지? 이건 맛있네. 홍탕도 나오는 중. 색깔이 있는 완전 냉동 감자떡이랑 다른 약간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동구라는 게 사실. 근데 마지막에 우리한테 동구라는 게 저사람한테 깊이라 그랬거든? 완전 슬라임 같아, 촉감이. 확실히 냉동 감자떡 쪄준 거랑 진짜 달라. 맛있다. 그래? 응. 지금에서 파는 거랑 달라? 응. 저희의 양양이에서의 마지막 카페는 숲속의 빈터라는 카페입니다. 좋다 좋다. 안에도 되게 넓고 위에 층까지 쭉 있어요. 여러분 여기 숲 카페 진짜 좋은데 저는 오늘 12시에 수업이 있어서 지금 수업에 들어가야 돼서 이렇게 노트북으로 줌을 켜고 앉았습니다. 여기 1인용 약간 노트북 테이블? 이런 것도 있어서 아니 고속도로에서 한 두세 시간 정도 줌 수업을 계속 했거든요. 그래서 차에서 흔들리는 차 안에서 줌 수업을 듣고 발표도 하고 하려니까 완전히 멀미가 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속이 너무 안 좋아서 잠시 쉬었다가 저는 이제 다시 자취방으로 올라가려고 합니다. 원래는 그냥 바로 올라가려고 했는데 너무 속이 안 좋아서 이따가 쉬다가 엄마 김치찌개를 좀 먹고 그러고 자취방에 가려고. 안마표 김치찌개랑 추석 갈비스. 맛있겠다. 뭔가 비엔나에서 한식당 먹었을 때 엄마 김치찌개 같다고 생각했는데 또 다르네 맛이. 갈비찜 맛있다. 이 쌀밥이 먹을 일 거의 없어. 언니가 가지고 온 흑쌀밥까지 바꿔준 거. 저는 지금 집에 와가지고 바로 편집을 하려고 컴퓨터를 켰거든요. 근데 뭔가 기본 텐션에 약간 행복감이 엄청 차오른 느낌이에요. 그래서 역시 찐 행복은 가족으로부터 오는 건가? 아닌가? 쉼인가? 쉼과 가족과 이런 맛있는 음식들이 다 더불어져가지고 저 너무 지금 약간 행복한 텐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연휴는 이렇게 끝났지만 이번 주 내내 뭔가 파이팅할 에너지를 얻은 것 같아요. 아 근데 와중에 제가 내일 네일을 받으러 가기로 했는데 다 뜯어버린 거 있죠? 제가 네일을 진짜 오래 쉬지 않고 하는데 사실 그 이유가 제가 3살벌이 여든까지 간다고 제가 어릴 때 손톱 물어뜯는 습관이 엄청 있었어요. 네일을 벗겨내면 바로 다시 그 버릇이 도지더라고요. 내일 네일 받으러 가야 되는데 난감 이슈. 아무튼 저는 깔끔한 손톱으로 편집을 하고 자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저는 오늘부터 어제 긴 연휴가 끝나고 급바데이거든요. 그래서 아침부터 필라테스랑 공복 유산소를 가려고 합니다. 한번 연휴 때 찐 살을 체크해봐야겠어요. 얼마나 쪘을지. Let's check. 제가 연휴 시작하기 전에 최근에 여행도 많이 다녀오고 해서 한 48kg로 본가에 내려왔거든요. 응? 나쁘지 않은데? 잠시만. 오케이. Not bad. 진짜 많이 먹었거든요? 근데 살이 많이 아졌어요. 아직 간에 있는 것 같아요. 아니 근데 내장 안에 있을 수 있지. 아니 감자떡? 아 근데 감자떡 몰라요 쌤? 몰라. 서울 사람이죠 쌤? 서울 사람은 모르더라고. 아니 감자떡이 뭐죠? 감자떡이 강원도 사람들은 떡집 들어가면 감자떡 있나요? 이렇게 먼저 찾아보는데? 아 진짜? 감자 안에 감자가 있나요? 아니에요. 감자 피가 쌀가루가 아닌 감자 전분가루인 거예요. 그래서 완전 쫀득쫀득. 안에 약간 앙금? 쫀득쫀득. 진짜 맛있는 거. 앙금까지? 네. 쌤 맛있는 거 많이 드시죠? 왼쪽으로 내려갈 때 허벅지 뼈 안으로 돌려서 다리 펼치고 그렇죠? 아랫배 땡겨서 오늘 나랑 썼던 중대 이런 거 오늘 좀 써봐요.
뱉어서 하나 찢어 머리만 뒤로 셋 입 앞으로 둘 지금 좀 하나 더 늘 더더더더더더더더 앤 업 하고 올라올게요 업 너무 잘했고 손 바꿔서 반대 체인지 네 오른쪽 유산소까지 눈썹이 너무 없네요. 저는 아무튼 유산소까지 야무지게 하면서 진짜 땀을 쫙 빼고 내일 하러 왔어요. 이것만 하고 집에 갈 겁니다. 저는 집에서 편집하다가 집중이 안 돼서 나왔습니다. 공덕에 건강빵을 파는 데가 있거든요. 사워도우 맛집이 있어가지고 거기 가서 사워도우 몇 개 사가지고 그리고 카페를 갈 생각입니다. 갑자기 비가 오네. 짠 여기입니다. 수더분이라는 곳인데 여기는 거의 테이크아웃 전문점이에요. 저는 한가득 빵을 사왔는데요. 바게트랑 무화과 사워도우랑 그리고 맛있어 보여가지고 호박 앤 크림치즈 사워도우 이렇게 세 개를 시켰거든요. 이게 그 밤호박 크림치즈 사워도우예요. 우와 안에 이렇게 호박이랑 크림치즈가 들어있어. 공덕에 진짜 맛있는 커피집도 많고 빵집도 많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가 진짜 진짜 건강하게 빵을 만드는 곳이어서 진짜 여기 빵을 먹고 나면은 속도 되게 편하고 먹으면서도 뭔가 되게 건강한 재료를 잘 만들었다 이런 느낌이 있어가지고 여기 빵 진짜 좋아하거든요. 그 피자 겉에 크러스트 먹는 느낌이에요. 고구마 무스 크러스트 느낌? 이거 맛있는데요? 이거 뭔가 무화과 사워도우 같은데 이거는 그냥 먹으면은 올리브유 찍어 먹어도 맛있고 원래는 저기 바질페스토를 파는데 그거를 그냥 일반 사워도우 사가지고 발라먹으면 진짜 맛있거든요. 다 수제 바질페스토여가지고 여기 맛있어요. 원래 자주 오던 동네 카페에 왔어요. 여기는 오티오 카페랍니다. 저는 집에 와서 점심을 만들어 먹으려고 하는데 제가 요즘 빠져있는 게 있거든요. 제가 아보카도는 원래 좋아했는데 이 냉동 아보카도로 아보카도 볼을 만들어 먹는 게 진짜 맛있거든요. 요 정도 정도 아보카도를 넣고 그리고 아몬드 브리지 여기 아보카도가 한 100g? 150g 정도 들어간 것 같거든요. 그랬을 때 100ml 정도 넣고 일단 갈아줍니다. 여기다가 알룰로스 이렇게 완전 되직한 게 있거든요. 이거를 계속 섞어가면서 갈아줘야 돼요. 이렇게 담아주고 이런 다이어트 그래놀라 이거를 뿌려주면은 완전히 맛있는 이겁니다. 이것도 뿌려봐야겠어요. 이거 노슈얼인데 이거는 다이어트 시리얼이거든요. 좋아 좋아. 완전히 맛있는 아보카도 초코볼이에요. 너무 맛있겠네요. 진짜 맛있어. 야식으로 아까 산 빵을 종류별로 담아왔습니다. 그래서 이거 먹기 전에 빵은 특히 혈당이 확 오르니까 요거 메타그린 젤리 먹어주면은 직후 혈당 상승 억제 효과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먹으면서 편집을 할 겁니다. 아침으로는 간단하게 땅콩버터에다가 사과 먹을 거예요. 오! 소름 돋아. 저는 사실 사과를 진짜 못 먹거든요. 사과 이 씹는 소리랑 아삭한 소리가 너무 소름이 돋아서
어릴 때부터 사과를 잘 못 먹는데 맛있어서 요즘에 그냥 먹고 있어요. 소름 돋으면서. 저 같은 분들이 꽤 많다고 하더라고요. 찾아보면은 이 사과 씹는 소리에 엄청 소름 끼쳐 하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여러분, 저는 오늘 아침이 아니라 한 12시에 수업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날씨도 좋고 해가지고 아침에 산책 좀 하고 오려고 준비를 빠르게 하고 왔습니다. 지금 시간이 9시인데 그래도 좀 산책에 핑계가 있어야지 하게 되더라고요. 도보로 한 40분 걸리는 데쯤에 커피 맛집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거기 가서 커피를 사와서 오늘 여기 준비하고 학교 갈 예정입니다. 짠! 커피집은 여기에요. 포벨로빈이라고. 여기 완전 커피의 진심인 곳입니다. 오늘 날씨 진짜 좋아요. 짠! 뭔가 먹고 싶은 게 완전 분명 있는데 그게 뭐지? 싶다가 제가 옛날에 먹었던 브리티즈 마게테를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입 터졌나봐. 배민을 뒤져가지고 작년 여름인가? 시켜먹고 안 시켜먹었더라고요. 그래서 찾아서 시켰습니다. 땅. 이거는 이대 앞에 있는 샌드위치 가게인데 원즈온이라는 가게거든요? 맞나? 근데 사과 콩포트 브리티즈 마게트 이게 진짜 맛있어서 이거 시켰고, 그리고 토마토 루꼴라 치아바타 이것도 한번 시켜봤습니다. 너무 맛있겠다. 브리치즈가 진짜 한가득 들어가 있거든요, 이거. 프로슈토랑 루꼴라랑 사과랑 브리치즈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너무 맛있어. 이거 배달되는 서울 지역에 사시는 교동이들 진짜 시켜 먹어보세요. 진짜 맛있어요. 오, 꽤나 상큼한 냄새가 나고 진짜 커요. 무슨 양이 이렇게 많지? 이게 뭐야? 씹자마자 이런 빨간잼이 나왔는데 아까 메뉴 설명 보는데 토마토 바질잼이 들어가 있다고 해가지고 저는 그냥 바질 페스토가 들어가 있나 보다 했거든요? 대박 신기한 수제잼이었어요. 이거 진짜 어디에서도 먹어보지 못한 맛이에요. 제가 만약 이대생이었으면 합격하다고 맨날 먹었을 것 같아요, 진짜. 드디어 하나 남은 브루스터샷. 급진급하 브이로그 했는데 급진을 안 한 브이로그가 되어버렸어요. 오히려 좋아. 저는 바로 학교 갈 준비를 했는데 뭔가 아침에 운동해가지고 개운한 마음에 여유 좀 떨어봤더니 늦을 것 같아요. 오늘 날씨가 그렇게 덥진 않은데 저 혼자 가을을 오다가 레드 가디건을 입어보려고요. 헐, 오늘 학교 축제인가봐요. 바이킹 소리 들린다. 이거? 어, 귀여워. 근데 너무 귀여운데? 아니, 못해서 거기라고. 몰랐을 거? 몰라도 될 거? 아츠가 먹고 싶어. 아츠? 근데 그냥 오레오 트러플을 처음 먹는 것 같은데? 아, 시켰다. 진짜 조심해. 너 이거 한 입 먹어볼래? 아니. 아, 먹어볼까? 저 조만간 이사 가잖아요. 그래서 그 이사 갈 집 실측을 미리 해보겠다고 약속을 잡았거든요. 그래야지 좀 가구도 사고 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그 집을 가려고 바로 집에 와서 차를 가지고 갑니다. 지금 시간은 5시 10분 전인데 이제 곧 퇴근 시간이고 하면은 여기가 되게 막힐 예정이어가지고 빠르게 가야 돼요.
여러분 저는 다 걷고 집에 돌아왔는데 오늘 걸으니까 기분이 너무 좋아가지고 완전 안색이 좋아지지 않았나요? 사람이 역시 운동을 해야 되나 봐요. 그래가지고 오늘 배터리가 없어서 노래가 끊길까봐 핸드폰도 안 보고 그냥 막 동네를 보면서 걸었거든요. 근데 뭔가 걸으면서 볼 수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여름에 동네를 거의 안 걸었더니 진짜 많이 바뀌고 약간 서울 처음 올라온 시골집 마냥 엄청 막 이렇게 두리번거리면서 그러면서 막 걸었거든요. 그래서 2시간 동안 걷고 왔는데 지루한 것도 1도 없었고 날씨도 너무 좋고 그래서 제가 비마트로 또 야무지게 운동했으니까 씻어보려고 이런 떼수건을 시켰거든요. 너무 귀엽지 않아요? 다 때가 있다. 뭔가 오늘 걸으면서 생각했던 것 중에 되게 인생은 찰나인 것 같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뭔가 걷다 보면서 퇴근 시간이어서 퇴근하시는 직장인분들 되게 많았는데 거기 삼각지 쪽에 음식점이 많아요. 그래서 거기서 막 되게 웃으면서 퇴근 시간을 보내시는 분도 계시고 누군가는 막 엄청 러닝을 하면서 운동을 하고 그러면서 되게 각자만의 라이프를 즐기고 있는 거를 보면서 뭔가 다들 되게 각자만의 방식으로 본인들의 인생을 그 찰나를 잘 꾸려나가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도 뭔가 장기적인 목표를 세우기보다는 단기적으로 짧게 짧게 목표를 이루고 하루하루를 되게 열심히 살아가는 걸 목표로 하는데 그 목표 중에 하나가 꼭 행복이 있어야겠다 이런 생각도 하고 목표를 이루고 그 목표를 통해서 나중에 행복해져야지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냥 그 목표를 이루는 과정에서 계속해서 행복을 찾아야겠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갑자기 밤에 이렇게 감성적이게 됐는데 저는 혼자 좀 걷고 이러면서 되게 생각하는 걸 좋아하는데 그거를 되게 잊고 있었던 것 같아요. 오랜만에 걸으면서 저 스스로와의 대화도 진짜 많이 하고 좋은 시간이었어. 아무튼 다 때가 있다. 저는 씻고 오늘 할 일 야무지게 하고 잘 거예요.